댓글로 이제 궁금하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이제 질문을 제가 드려보고 네네. 민감한 거는 이제 뭐 답변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한번 좀 질문들 좀 보시죠. 질문 봅시다. 지금 내용이 지금 그 댓글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게 국제선거조사단하고 같이 좀 하면 안 될까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국제선거조사단이 유엔 기구에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어쨌든 국제적인 개입이라는 것은 국내 모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제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국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국제조사단이 개입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보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충적인 수단으로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쨌든 우리는 먼저 이 재판에 대한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예, 그걸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다만 이제 그런 거죠. 다만 국제적인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적인 관심입니다. 네, 국제적인 관심이고 국제적인 관심은 미국 정부 또는 트럼프 후보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결국에는 국제관계라는 것은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번 재선 과도에 있어서 우편투표 부정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관외사전투표 부정, 바로 우리나라 한국판 우편투표의 부정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또한 트럼프의 그 재선 행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한 번만이라도 언급할 수 있다면 국제적인 관심은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가짜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이거하고 이제 재검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좀 그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빳빳한 투표지라는 거는 결국에 이 투표지가 어디서 왔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여러 이제 뭐 한 10개, 20개, 뭐 30개의 검증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물론 현실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약간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어떠한 디지털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우편이라든가 이런 그런 우편 과정에서의 우편 투표의 그러한 배달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투표지 자체의 상태를 살피는 것보다도 투표지 자체가 과연 먼저 이 투표가 정말 투표한 사람이 투표를 행했느냐 이 자체가 먼저 검증되는 게 우선이고 더 중요하고 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이제 통합선거의 명부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은 조금 이제 뭐 방금 얘기한 걸로 좀 정리가 된 것 같긴 하지만 2주간 최근에 이제 2주간 법원이 휴정을 했다는데 그때 혹시 뭐가 좀 그 조작을 또 완벽하게 뭐 맞추기 위한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그걸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다음 어떻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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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해 하시잖아요. 지금 도대체 증거 보전한 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지금 증거 보전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시면은 저게 법원 내부의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장소에 대해서 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인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 장소에서 저 문을 자세히 보시면 저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봉인이 되어 있고 저거는 조금 임시로 그때 당시에 좀 임시로 할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한 것이고 실제로 이제 봉인을 할 때는 저 문틈까지 다 봉인을 합니다. 네. 네, 문틈까지 다 봉인을 하고 문 저 손잡이를 돌리는 부분까지 다 봉인을 하고 저 뒤쪽에 창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저 창문까지 다 봉인을 한다. 창문까지 다 봉인을 하는 것을 저희가 지켜봤다. 지켜보고. 네. 그 봉인이 훼손됐다면 더 이상 증거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죠. 네. 네, 만약에.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내부에는 이제 우리가 가져왔던 증거 보존했던 그 증거들을 저렇게 쌓아뒀습니다. 네. 네, 쌓아뒀고, 저 상태 그대로 있어야 정상인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법원 내부의 모습이다. 저거는 이제 어떤 선관위가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적어도 투표지나 선거 관계 서류, 투표함, 이런 것들은 지금 증거 보존된 곳에 한해서는 적어도 안전하게 보존돼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저 상태 자체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저 다시 저기 법정에 나올 때 다시 이제 다시 한번 또 그 사진을 찍어서 네, 비교를 해봐야죠. 저게 아, 이동을 네. 했나. 봉인지 하나하나도 좀 큰 사진으로도 네. 찍어 놓으셨겠죠? 네, 네. 맞습니다. 아, 저 네. 위치만 약간 움직임만 있어도 저거는 네. 그 움직인 거예요. 조금만 틀려도 이거는 이제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네. 저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 있어야지 정상인 겁니다. 나중에 지금 뭐 중앙선관위가 잘하는 짓이잖아요. 뜯었다가 다시 닫았다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근데 뒤에 이제 사진들이 쭉 있는데 쭉 넘어가면서 좀 설명을 일단 해주시면.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아 질문 네. 네. 질문이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네. 대부분이 이겁니다. 예전에도 재검표는 있어 왔다. 예전에도 재검표는 있어 왔지만 숫자만 맞추고 이제 끝내는 걸로 다 이때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숫자만 맞춰보고 야 맞잖아 하고 이제 끝내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때는 숫자가 관심이었잖아요. 네, 숫자가. 그때는 네. 그 원고가 그러니까 낙선한 후보자겠죠. 낙선한 후보자가 원하는 것이 다시 한번 그냥 재검표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개수식 재검표 숫자를 다시 한번 세보는 거를 다시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어떤 선거 무효소송은 그 봉인이 문제가 있었다. 그 투표함의 상태가 문제가 됐었다라고 해서 제기했기 때문에 실제로 개수식 재검표는 하지 않고 그 투표함의 상태만 보고 끝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디지털적인 조작, 디지털 조작이나 아니면은 통합선거인 명부상의 어떤 오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 검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제 수준이 높아진 거죠? 예, 국민들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리고 예, 그러니까 예. 무엇보다도 기존 선거 무효소송이나 당선 무효소송하고는 전혀 궤를 달리하고 네. 주장을 달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 개수식 재검표만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뭐 간단히 두 개만 더 여쭤보자면 그 한쪽으로 치우쳐서 인쇄된 거, 그거 좀 너무 이상했다. 그걸 다시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가를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재검표를 할 때는 반드시 투표지의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에 대한 검증이 수반이 돼야 된다. 뭐 거기에는 QR코드에 대한 검증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로 지금 우리가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는 본투표날 QR코드가 있는 투표지를 찍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어떠한 투표지에 찍었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투표지는 규격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서 어긋난 표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 규격에서 어긋난 표가 있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 표에 대해서는. 그래서 별도의 검증 방법을 거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예.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특히나 이번은 사전투표용지 그리고 QR코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재검표를 할 때 일일이 QR코드를 그 확인하는 그 분류기가 하나요? 뭐 QR코드 인식하는 센서로 일일이 대조하면서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건지 네. 그걸 좀 궁금해하시는데요. QR코드에 대해서 일단 소스코드를 공개해라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주장이고요. 아 소스코드. 예, 그걸 만드는 데 사용된 네. 그 코드. 네.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 네네. 예, 그리고 QR코드를 리더해서 그 하나하나 살피는 것. 그러니까 실제 중앙선관위 서버랑 대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것도. 네, 네. 그리고 그거는 어떠한 방식을 거치든 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검증, 우리의 주장하는 핵심 검증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어떠한 식의 내밀한 정보를 그 밑에 숨겼다 이런 것들은 둘째 치더라도 지금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그 31자리인가요? 예. 그 자릿수에 대해서는 그 QR코드 리딩된 데이터 그대로 네. 서버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매칭을 반드시 하는 것이 바로 검증의 네. 하나의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질문은 이제 좀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 뒤에 보면 사진이 몇 장 더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왜 넣어드렸냐면, 네. 우리가 이제 어쨌든 재검표가 이제 앞서고 있는데 그러면은 네. 추억의 증거 보전을 다시 한번 추억 삼아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네. 네. 왜 우리가 어떠한 검증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국민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장 이제 그 지역구별로 증거 보전을 했을 때 직접 찍으신 건가요? 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네. 오늘 저 보는 거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때 이제 금천구에 그 증거 보전이 됐을 때 네. 갔더니 저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 네. 저렇게 돼 있었을 리가 없죠. 네. 저렇게 돼 있었을 리가 없는데 네. 꺼내와서 저렇게 가져갈 것만 저렇게 갖다 정리를 해놓은 거죠. 아, 네. 깔끔하네요. 그러면은 저 상태 그대로가 바로 증거 보전의 어떤 증거 인멸의 증거다. 아, 네. 아 왜냐하면 네. 증거 인멸은 결정 그 증거 보전은 결정이 나온 그 순간부터 건드리면 안 된다. 아, 건드리면 안 그 상태 그대로. 네. 증거 보전 상태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태 그대로 둬야 되는데 실제로는 저 뒤에 문이 보이잖아요. 또 실제로는 저 뒤에 문에 있었다고 하는 아, 그 네. 증거들을 네. 해당되는 것들만 꺼내서 마치 저렇게 투표일 날부터 보존이 됐냐.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저런 식으로 보존을 하고 지금 있었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원래 박스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문 안쪽에 있어야 네, 되는 건데 네. 왼쪽에 보니까 박스가 또 다 여러 개 쭉 쌓여 있는데 박스를 그 증거 보전으로 꺼내놓을 거, 넣을 거하고 그 안 줘도 되는 것들을 자기 임의대로 분류를 해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렸다는 거네요. 네, 건드렸다는 거예요. 네, 건드렸다. 그리고 저 증거 보전은 황당했던 게 네. 증거 보전을 신청했는데 사전 투표지만 증거 보전을 해줬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본 투표지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저것만 검증을 해서는. 그러네요. 네. 개수식 수검표로 하더라도 저것만 해서는 알 수가 없는 네. 황당한. 네, 그리고 저기 이거 제가 갑자기 생각난 부분인데 비례대표도 좀 저는 상당히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비례대표 쪽은 처음에는 안 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는 사실 아.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네. 지금 재검표를 한다고 보도는 나왔지만 네. 언제 할지 저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어디서부터 할지 또한 당연히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아마 가장 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곳부터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네. 민경욱 전 의원님의 지역구부터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하는 것뿐이죠. 네.